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양평에서 서울 출퇴근 앞으로 날개 달고 훨훨 납니다. 왜냐고요? 그게 다 요거 바로 수도권 제2순환로 덕분이죠. 지금 바로 이 자리가 두물머리 IC 개통이 조금 미뤄졌자 5월 예상하고 있는데요. 완공만 됐다 하면 뭐 양평 서울 이제 껌입니다. 오늘 돌아볼 마을은 두 군데인데요. 첫 번째는 모광리. 두물머리 IC 옆에 딱 붙어있어 산 따라 길쭉한 모양이죠. 향은 남쪽으로 좋다만 경사가 어떨까요? 바로 내려가 한 바퀴 돌아보자. 만일 서울 양평 출퇴근길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여러분이라면 메인 주거지로 양평 어떻게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? 오늘 영상 다 보시면 어라 나쁘지 않네 생각 충분히 드실 겁니다. 아,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. 딱 이 교통 요거 하나만 놓고 봐주세요. 이 마을은 곧 개통될 두물머리 IC 바로 옆인데요. 고속도로와 딱 붙어있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한편으론 단점도 될 수 있겠죠. 소음과 매연은 물론이고요. 나들목으로 인해 마을 입구 혼잡은 뭐 거의 확정이니까요. 근데요, 혹시라도 아래 모광로 두물머리 방면으로 그럴듯한 인프라들이 좀 생긴다면 입지로서의 가치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.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거지는 주거지,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그나저나 경사가 좀 빡세죠. 거의 고기동 뺨칩니다. 초보분들은 눈비 오면 차 아래 그냥 두고 오시는 편이 좋아 보이네요. 또 직접 돌아보니 외길 막힐 때 돌아나갈 방법도 별로 없고요. 뭐 이 정도는 양평에서 표준이지 라고 넘어갈 만한가요? 두 번째로 가볼 곳인데요. 저는 여기가 더 넉넉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. 솔직히요. 두 번째 마을, 여긴 바로 옆 부용리입니다. 아까 그 마을에서 두물머리 쪽으로 내려오면 한눈에 딱 알아보는 이 근처에서 가장 큰 마을이죠. 여기도 아까처럼 작은 냇가 가정천이 흐르는 남향자리 아늑합니다. 바로 내려가서 훑어보자. 서울 양평 출퇴근 목적이라면 솔직히 여기보단 아까 그 모광리죠. 하지만 주거지로서는 이 자리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. 이유는 세 가지. 첫째, 속 시원하게 뻥 뚫렸다. 보세요. 나지막한 구름 위에 집들이 보기 좋게 펼쳐져 있죠. 답답한 기분 1도 없습니다. 둘째, 지대가 낮다. 양평은 대개 산악지역. 이 정도면 평지축에 속하죠. 아, 물론 높은 데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. 셋째, IC와 거리가 있다. 나들목하고 너무 붙어있어도 좋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? 아까 모광리에서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요. 그렇다고 그닥 멀지도 않은 딱 요 정도 위치면 어떨까 싶네요. 여기도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. 군데군데 뚝뚝 끊겨 있는데요. 중간에 차 돌릴 곳이 참 난감하더군요. 또 괜찮은 자리는 누가 봐도 표가 나는지 주변 여기저기 타운하우스 부지 공사가 한창이었고요. 차로는 이쯤 보고요. 이제 걸어서 본격적인 답사 이어가 보시죠. 지금 이 길 따라 쭉 가면 두물머리 양수역 방면으로 이어지죠. 아,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. 아, 버스 한 대 들어옵니다. 우리 마을의 유일한 버스 양평군 항복버스 지나가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양평에서 부용리, 모광리 하면 괜찮은 선택이다 라며 입을 모읍니다. 왜냐? 교통이 좋으니까.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하남시청을 찍어볼까요? 요 정도 뜨네요. 근데요, 솔직히 이거 누가 믿습니까? 양평의 양대 헬게이트, 죽음의 6번 국도와 두물머리 관광지를 통과하는데, 하지만 여기 수도권 제2순환로가 뚫리면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 될까요?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6번 국도가 좀 널널해지기는 할 겁니다. 왜? 이 위쪽으로 차량들이 분산되니까. 따라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양평 서울 출퇴근, 이곳 모광리 부용리에서라면 자차로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사 내내 뭔가 계속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. 바로 이 모광로. 자, 한번 상상해보세요. 도로 새로 뚫리면 어때요? 위로 순흥리, 문호리, 아래 두물머리 방면 나들이객 차량들 이쪽으로 만만치 않게 쏟아지겠죠. 그때 생길 정체는 어쩔 건데. 새 길만 뚫어놓지 말고 연결되는 요런 길도 좀 미리 넓혀놔야 되지 않나 싶더군요. 바로 옆에는 이런 식으로 또 타운하우스도 있네요. 대단지 타운하우스. 뭐가 생각나는 깔끔한 물소리길이네요. 양평 물소리길. 물이 지금 가물어서 좀 말랐습니다. 이 안쪽으로 쭉 저 길 따라 또 마을이 일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학교는 주변에 아예 없고요. 조금 떨어진 양수역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. 양서고야 뭐 유명하죠. 서울대 많이 보내는 양평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.
거리는 약 11분, 5.6km. 교육도 그렇지만 상권도 다 여기 양수역 부근. 면사무소, 우체국, 농협, 전통시장 등등등 필요한 건 전부 다 여기 있네요. 단, 늘상 관광객과 뒤섞여 길이 무척 혼잡해서 문제지. 실제로 한번 와보세요. 평일 오전 낮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이 일대로 진입한다는 건 그야말로 굳센 각오가 필요할 정도입니다. 공사가 중단됐네요. 산을 다 깎아놓은 모습이 조금. 양평의 고질적인 문제, 바로 이런 마구잡이 건축이겠죠. 하필이면 시절도 수상해서요. 예전보다 이런 흉물들 더 많이 곳곳에서 보이더군요. 어느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먼지가 그대로 끼었네요. 이 마을 유일한 편의점이 지금 하나 보입니다. 이쪽으로는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. 카드 사용은 안 된다고 지금 써있네요. 그 밖에 주거지 주변이 온통 논밭인 적, 거의 없다시피 한 생활 인프라 등을 꼬집을 수 있겠습니다. 쿠팡, 쓱, 마켓컬리, 배민, 요기요. 죄송하지만 전부 노노입니다. 교통, 교육, 의료, 상권, 배송 다섯 가지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그 와중에 교통 편의성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자면, 서울에서 양평 출퇴근 고민 중인 독립열사님들, 이 근처 마을을 눈여겨보세요. 앞으로 꽤나 할만해질 테니까요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또 이런 분들께는 아쉽지만 비추천드립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?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